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종목 상담 계속 이어 나갈 텐데요. 자, 앞전에 종목 상담 주신 종목 중에 뭐였죠? 넷마블을 보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엘리어트 파동을 설명하기에 뭐 적절한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해 드려봅니다. 그래서 17만원대에 매수한 것이 별로 적절치 않았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 엘리어트 파동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승 오파와 그 다음에 하락 ABC로 이어지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치 ABC로 내려가는 A 파동이 C 파동으로 내려갈 때 같은 폭으로 내려간다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매수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자, 엘리어트 파동 어떤 파동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시작과 끝점의 부분이 자기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좀 애매모호한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닥터K가 생각하는 엘리어트 파동은요, 파동이 많이 이렇게 형성되고 난 이유는요, 그 이유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가 핵심이고, 그 조정권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라가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일단 자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정답 없어요. 근데 뭐를 핵심으로 가져가면 된다? 파동이 많이 형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 됐습니다. 여기가 최저점 가까워, 최근에 최저점 1파 그리고 2파 그죠? 3파는 이렇게 연장 파동으로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파 이후에 5파 간 그런 상황이고요. A, B, C로 하락 파동이 조금 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1, 2, 3파가 안에 하나, 둘, 셋으로 3파 연장 파동이 걸렸고요. 4파 조정 이후에 마지막 5파로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A, B, C로 빠지는데 이 폭만큼 빠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시청자께서 말씀드렸던 17만원권은 파동이 많이 형성, 오르고 난 이후에 들어갔으니까 매수 포인트가 적절하지 않다. 그게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ABC로 빠질 때 A의 폭을 구해보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가의 기준을 일단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극이 인근까지 빠지면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103,000원, 104,500원이네요. 조금 더 올리고 104,000원,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저점 찍으면서 반등한 구간이 176,000원이니까 대략 28,000원 정도의 폭입니다. 28,000원. 그러면 여기서 28,000원 빠질 때 28,000원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28,000원을 빼게 된다면요, 162,000원권 정도, 162,000원 3,000원. 그러면 162,000원 3,000원, 아직까지 조금 더 빠질 폭 거의 다 오긴 했네요, 그죠? 여기 정도 저점 권역 정도에서는 목표치 어느 정도 형성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폭만큼 요렇게 빠진다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파동이 완성됐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목표치이고요, 시장이 흔들리면서 빠지면 추가로 좀 더 빠질 수 있다. 60일 인근까지 그렇게 적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요, 엘리어트 파동은요, 1, 2, 3, 4, 5, ABC로 빠지는데 핵심은 많이 좀 파동이 형성되면서 오르고 난 이후에는 매수를 자제하셔라. 잘못하면 하락 ABC로 전환되면서 하락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거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넷마블을 예시로 들으면서 엘리어트 파동 설명했고요. 그 다음 계속 이어갑니다. LG 디스플레이 질문 주셨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렸고, 한 번 더 리바이벌 하자면요, 14,350원 권역이니까 14,350원이면 자,
LG 디스플레이 질문하신 분 계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여기 인근에서 매수했다. 여기 인근에서 매수했다. 아니면 여기 인근에서 매수했다. 한번 남겨보십시오. 자, 여기 인근에서 1번, 여기 인근에서 2번 한번 남겨보십시오.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둘 다 양호입니다. 둘 다 양호. 매수 포인트가 좋아요. 무조건 안 좋다 이야기 안 하죠.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앞전 설명하던 상황하고 틀린 거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요.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그죠? 여기부터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돌려내면 관심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여기 인근 정도부터 이제 돌려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인근부터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죠. 그래서 여기 정도가 베스트 포인트. 13,400원 정도. 그러나 여기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는 여기 본인 매수 단가인 14,300원 정도도 한번 사볼 만한 위치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올라갔다 강하게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눌림목 구간이니까 여기도 매수할 만한 위치입니다. 잘했어요. 그건 잘했는데요. 그건 잘했는데 잘못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자, 추세가 20일이 깨졌죠. 강력한 추세가 일단 무너졌습니다. 여기 정도부터 이렇게 형성하던 추세가 아이고 자 여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20일을 무너뜨렸죠.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그죠?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무너뜨려졌는데 여기 정도 고점 부위에서 음봉이 떨어지는 월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 이것도 뭐 몇 퍼센트입니까? 3% 정도면 이틀 연속으로 밀렸으니까 짧게 밀린 거 아닙니까? 가만 보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 몇 프로 밀렸습니까? 여기가 1.7 밀렸고 여기도 그죠? 2% 밀렸으니까 한 4% 지금 밀리는 거 아닙니까? 고점 대비해서 5일선이 무너지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잘 했고요. 차익 실현 일부 했었어야 됩니다. 본인이 차익 실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했다 안 했다 그것도 좀 남겨주시고요. 그래야 더 자세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못했다면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밀리고 하면요. 차익 실현도 잘 해나가야 됩니다. 먹은 거 많이 토했잖아요. 그죠? 본전 인근까지 왔다가 반등은 했습니다만 20일을 잘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외국계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양호하다면 20일을 돌파하거든요. 20일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추세가 무너지면 여긴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무슨 역할을 했다? 지지의 역할을 했다면 여기가 지지가 확 무너지면서 여기로 올라가도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15,800원 20일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요. 돌파한다 해도 18,300원권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 가서 만약에 밀린다면요. 일부 차익 실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후 상황 계속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만약에 처지면요. 처지면 밑으로 좀 처집니다. 밑으로 처져요. 14,100원까지도 처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 단가 인근까지니까 이 종목에서 본인이 큰 손실을 보기에는 큰 손실을 볼 확률은 별로 없다. 수익을 내긴 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강력하게 돌파되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14,130원 여기는 또 이평선 60일이 올라오고 볼린저 밴드 하단도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지켜낼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내긴 낼 텐데 실컷 더 먹었던 거 많이 토해내고 그렇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이렇게 무너지는 5일선이 무너지거나 21선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차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밀릴 때는 14,100원 정도 본인 매수 단가를 훼손하는지 안 하는지 잘 지켜보시고요. 돌파할 때 20일을 강하게 돌파해야만 18,300원까지 갈 수 있다. 자, 그 상황 앤드 이후 상황까지 말씀드리자면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그리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평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밀릴 때 작게 밀리고 강하게 돌파하고 자꾸 이렇게 조정을 가볍게 받고 반등은 강하게 하면서 이 전고점 때 17,000원 넘어가야만 추가 상승 계속 가능하고 추세 복귀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밀릴 때 음봉으로 크게 밀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자, 크게 밀리기 시작하면 눈물을 머금고, 그죠? 비중을 일단 축소했다가, 비중을 축소했다가, 여기에 딱 세게 밀리면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여기 14,100원권 인근에서 반등 나올 때,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는 전략 가능해요. 다만 무너지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등해도 여기 저항을 다 받을 거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또 짧게 끊어나가는 그 전략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 잘 없을걸요. 못했다. 자, 조원신 님도 반갑습니다. 자, 계속 적어 놓을게요. ICD 17,000원. 자, 그리고 그 다음 대한유화. 대한유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으나 지금은 매수 타임이 좀 늦었죠. 사 들어가기에 이거는 걸 어디에서 사야 되겠습니까? 뭐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 여기 정도가 20일 인근이니까 여기서 못 샀다면 여기 눌려주는 여기 정도는 매수 포인트가 가능한 구간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권역인 17만 5천원권 가면 저항받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밑으로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권 정도로 보시고, 14,900원 정도로, 14만 9천원 정도로 좀 밀려줄 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기관에 관심 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를 돌려낸 종목이잖아요. 앨리스님은 그래도 방송 좀 들으면서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이거든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 틀린 거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넷마블, 이마트 등등등과 다른 부분이 있나 보십시오. 여기도 매수 가능 구간이고, 여기도 매수 가능 구간입니다. 하락 추세를 돌려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최적의 매수 포인트입니다. 124,000원.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관망해 보시라.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자, 그 다음 K INX. 눈이 너무 나빠요. 여러분들 아픔이 있어요. 닥터 K는 눈 수술을 세번한 사람입니다. 그죠? 잘안 보여요. 이쪽이 한쪽 눈이 겨우 0.5 되고요. 이쪽은 잘안 보입니다. 병상에서 한달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암 눈이 실명이 가졌어요. 이렇게 딱 보름 누워 있었고요. 이렇게 보름 있었습니다. 망막이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래도 질문하는 게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좀 뒤늦었다 이거지. 종목은 일단 하락하는 종목을 안 뽑아내니까 뭐 괜찮다 할수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닥터 K 보고 해라면 못하겠습니다. 자, 파동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그 안에서 ABC로, 아니 그러니까 1, 2, 3, 4, 5로 나누면 되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파동이 많이 형성됐다는 거, 많이 올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겁니다. 부담돼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패스하십시오.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96,000원권까지도 갈수 있고 합니다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부담돼요, 그죠? 지금 상황이 시장이 끝내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너무 과감하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시장 흔들할 때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관망입니다. 일단 관망. 20일 올라탄다면 96,000원권까지도 갈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부담되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죠. 자, AD 테크놀로지 32,000원. 와.
32,000원대 산 것은 뭐 여기 인근이면 살만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높긴 높지만 그래도 좀 높긴 높아. 여기가 최적입니다. 27,300원이 최적인데 5,000원 더 줬으니까 뭐 잘했다 할수 없어요. 일단 여기 정도가 최적의 포인트인데 여기 너무 높게 샀어요. 그럼 일단 플러스권 한번 갔잖아요, 그죠? 맞죠? 플러스권 갔는데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5일선이 무너지고 20일이 막 무너지는데 가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거죠. 5일선 무너질 때 휘청휘청 할때 차익 실현했으면 일부 차익 실현이고 20일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손실 구간 가니까 좀더 버텨보자 했는데 크게 밀렸죠. 다시 올라왔으면 추세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실패하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27,500원 정도는 반등시 가능해 보이는데 그 위로 올라가기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3만원 인근까지는 상당한 큰 저항을 받을 겁니다. 반등시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고요. 그 위에 또뭐 있다? 이거 다 있어요. 봉이 많이 있습니까? 작게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봉이 많이 있어요? 작게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럼 저항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27,500원 이상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자, 뭘 잘못했다? 추세가 무너지는데, 추세가 막 무너지고 하는데 가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만약에 안 좋게 흘러간다면요. 23,000원이 무너진다면 추가로 더 하락. 완전 하락 추세 전환되는 거거든요. 2만 원 초반도 열리고, 더안 좋게 간다면 17,000원권도 밀릴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는데요. 일단 240일은 강력한 지지를 한번 할수 있는 상황이고 240일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 반등 나올 때 27,500원에서 밀리죠. 비중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가만 들고 있으면 여기 봤죠? 반등하다가 가만 들고 있으면 그대로 때리 밀립니다. 여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는 것이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ICD. 15,000원입니까? 적어놓은 것도 제가 날려 적어가지고 잘안 보이네. 위에 다시 봐야 되겠어요. ICD. 날려 적어가지고 17,000원이네. 17,000원. 매수 포인트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진단이 몇초 안에 나오죠. 잘난 척이 아니라 전고점 구간에서 17,000원 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앞전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닥터K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어떠한 보조 지표도 없어요. 볼린저 밴드 하나 딱 빼고. 뭐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요? 지지 저항이 진짜 중요해요. 여기 상황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겠네요.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자,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여기가 일단 지지됐습니다. 다시 올라가도 밀리는데 다시 지지됐죠? 자, 여기는 뭡니까? 저항이거든요. 여기를 못 넘어갑니다. 여기 이 종목의 추세는 자, 그러다가 약간 훼손하는 듯 해서는 다시 반등했어요. 그러면 계속 양호하게 적어도 박스권 정도는 이루어야 되는데 힘없이 밀렸죠? 그리고 폭락. 그러면 여기 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권역이다 이거거든요. 여기 가니까 계속 밀리잖아요. 계속 밀리죠. 계속 밀리죠. 17,000의 매수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밀리는 저항 구간인데 지지권에서 매수해라 그랬는데 현재 딴거다 차치하고 지지권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가 지지권이거든요. 14,700원에서 사라고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샀다면 그나마 단기 박스권 정도는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17,000원은 저항이기 때문에 매수가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언제가 매수가 좀 적기였나 라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자면요. 여기 정도 여기가 매수 가능한 15,800원 정도가 매수할 수 있는 권역 정도입니다. 여기 박스를 딱 절개를 한다 치자면 그죠? 여기 정도
여기 정도가 매수 가능한 상황이지. 여기는 매도 권역입니다. 여기서 15,800원 정도에 사서, 그죠? 1200원 정도 올라가면 그래도 수익 제법 나는 거잖아. 여기서는 음봉을 밀리면 매도하는 권역인데 매수를 했으니까 상당히 잘못됐다. 첫 번째, 매수 포인트 잘못됐다. 두 번째는 여기가 하단으로 밀리면요. 여기 밑으로 밀리는 거가 기본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앞전에 주가 상황을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종목에 특징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죠? 예외로 친다면, 여기 안에 박스권은 상당히 많이 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어디? 14,700원과 17,100원, 여기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죠? 그러면, 이것은 박스권 매매를 해야 돼요. 내가 때리 죽여도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됐다 싶으면요. 박스권 하단, 내지는 중심으로 올라타는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는 매도하는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그래도, 반등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중요 포인트는 이렇게 다시 올라타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17,000원 본인 단가 가면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 기본은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에요. 못 넘어간다가 일단 기본입니다. 자, 종목 상담이 인기가 좋네요.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들께 도움 주고자 방송하는 겁니다. 자, 제주 반도체 4,420원 물타야 할까요? 자, 이렇게 할 자신 있으면 물타요. 추가 전략 드립니다. 이렇게 할 자신 있어야 돼요. 14,700원 깨지면 나는 칼같이 매도할 것이다. 손실이 얼마가 되든 칼같이 매도할 것이다가 1번 전제가 돼야 되고요. 여기 올라탈 때, 그죠? 여기 지금 현재 15,800원이죠. 여기 딱 올라타면, 이렇게 올라타면요. 여기 17,000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비중은 안 나와 있네요. 비중이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고요. 올라탈 때 좀 밀린다 싶으면 이 올라탄 물량이라도 청산할 생각이 있으면 올라탈 때 권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요런 모양으로 올라탈 때 여기 왜? 요 박스권 계속 이루거든요. 박스권 중심을 올라탄다는 것은 여기 상단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올라탔을 때 전제는요. 매수해서 그럼 단가가 좀 낮아지죠. 17,000원 목표로 가서 적당히 끊으면 수익 내고 나옵니다. 올라탈 때 그렇게 들어갔는데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면요 여기서 물탄 물량은 청산하십시오. 왜? 여기 밑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 두 가지 전략 드리겠습니다. 어그적거리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15% 같으면요 비중 적당하니까 15% 더 실어버리십시오. 15% 여기 올라타면 15% 더 실어버리고요. 그럼 단가 확 내려오죠. 단가가 500원 내려오죠. 그러니까 16,000원이라 보면 17,000원이니까 16,500원 되지 않습니까? 평균 단가가 암산이 좀 되네. 그죠? 그럼 단가 여기거든요. 이거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올라가면 적당히 수익 내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략 쓰십시오. 그죠? 그리고 방송 한 번씩 들어와서 이유사항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돼요. 제주반도체 그 다음에 파수 기신전기 제가 무식한 겁니까?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종목을 많이 관심 가지시네. 앨리스님은요. 가능한 한 주도주 위주로 하십시오. 그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가 4,400원. 야, 그러니까 단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죠? 어제 정도 살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이거 모양 비슷한 게 뭔가 하면요. 성창 오토텍이거든요. 샀거든요. 사자마자 올라가거든요. 그죠? 방송에서, 오, 예야! 하면서 들었죠? 들은 분 계실 겁니다. 여기 정도가 매수 포인트인데, 본인은 어떻게 지금 매수를 하셨다? 4,400원이면 꼭대기 중에 꼭대기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를 먹으려고 들어갔다 이겁니까? 그죠? 이제 사도 될 만한 자리인데, 900원 정도 더 주고 산 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900원이면 20몇 프로 더 주고 산 셈이잖아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권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볼린저밴드 삐져나왔죠? 4,400원이면요, 갭 상승했다 밀리고 있거든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급등했지 않습니까? 급등했으면 계속 쭉쭉쭉 가야 돼요. 근데 갭 상승했다가 올라갔다가 밀렸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밀리잖아요. 매도 시그널인데 나는 매수를 해버렸다.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훈령 두드려 맞는 겁니다. 몇 퍼센트 갖고 계십니까?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현금 갖고 계십니까? 더 오를 수 있죠, 일단은. 50%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죠? 본인 단가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입니다. 여기 3,200원대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추가 상승 가능한데, 추가 상승해도 일단 3,900원 정도가 처음,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저항은 또 여기입니다. 크게 무너진 자리거든요. 4,200원대거든요. 4,100원대. 4,400원은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가 기본인데, 워낙 뭐 크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목이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죠? 근데 반등은 가능한 구간입니다. 반등 가능한 구간인데, 그대로 밀렸다가 반등 나와도 튕겨 내려오고, 반등 가도 튕겨 내려오고, 여기 이거는 뭐다? 3,800원이 뭐다? 저항. 여기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3,800원과 4,100원대를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만약에 반등한다면, 여기서 밀릴 때,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밀릴 때,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비중 축소 의견요. 그리고 여기를 때려 죽여도 이거를 반드시 좀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올라갔다가 밀릴 때 가볍게 밀려야 되고요. 올라갔다가 밀릴 때 가볍게 밀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평선 20일 인근으로 여기서 손절이든 뭐든 일단 축소한 물량을 여기 20일 인근에 와서 양봉 쓰죠. 그때 다시 매수. 그리고 올라갔는데 또이 저항권에서 밀리죠. 다시 매도. 다시 내려왔을 때또 지지하면 또 매수. 그렇게는 가능하겠으나, 여기에서 들어간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죠? 사면 안 되는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말씀드리자면, 반등 나올 때 손실 축소 의견입니다. 현금 없어요. 종목 상담 본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혼자 하면 재미 하나도 없는데 같이 하니까 재밌네요. 자, 또 30분 했습니다. 자, 한번 방송 끊고 또 이어나갑니다. 이번엔 쉬는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자리 옮기시면 안 돼요.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방송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닥터케였습니다.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